신축 아파트 철거 왜 해? 라고 하셨던 분들 이렇게 변하니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올렸던 뭐 신축 아파트 철거 도대체 왜 하는지 그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현장이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신축 아파트 철거 왜 해? 라고 하셨던 분들 이렇게 변하니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44평형 신축 아파트이고요. 딱 진짜 안방 화장실 하나 빼고 전부 다 수리를 했던 현장인데요. 과연 이 집이 신축 아파트 그냥 입주했을 때랑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현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번 프로젝트의 고객님을 제가 처음에 딱 미팅할 때 느꼈던 부분들이 아 정말 스타일리시하다, 세련됐다, 정말 멋쟁이시다 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는 고객님의 약간 어울릴만한 색감을 저희가 포인트 컬러로 주었거든요. 현관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쪽 이 우측 벽면에 보이는 오렌지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에르메스의 약간 컬러랑 좀 비슷한 느낌의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고객님의 가족 구성원은 5인 가족 구성이셨어요. 자녀가 총 3분이 계셨고 신발장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일 중점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전에 찍은 철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이 앞쪽에는 팬트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공간인데 이 팬트리 공간을 좀 과감하게 철거하고 이쪽 끝부터 이렇게 쭉 신발장을 연장을 하고 이쪽에 고객님이 외출하기 전에 보실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배치를 해드리면서 이쪽부터 다시 신발장으로 쭉 풀로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그냥 입주했더라면 중문을 달 수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이쪽 앞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이 중문 위치를 저희는 포기를 하고 이 중문도 이 앞쪽으로 위치를 옮겨드렸어요. 이렇게 옮겨드리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냐, 현관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집을 좀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면에는 고객님의 유니크한 색감 약간 핑크 오렌지 컬러의 포인트 컬러를 이 정면에 주었고요. 한쪽에는 외출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스타일러를 위치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도 공간은 전부 쭉 저희가 필름 알판 작업을 통해서 벽면의 마감을 필름으로 다 시공을 했는데요. 이 컬러감도 그렇고 이 집의 전체적인 약간 느낌을 조금 하이엔드적인 느낌을 좀 담으려고 이렇게 걸레바지와 천정 몰딩을 없앰으로써 조금 더 깔끔한 벽면의 연출로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쪽은 기존에도 건식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식 세면대는 신축 아파트 특유의 그런 이쁘지 않는 세면대라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탑볼 형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판은 타일로 마감을 했고 이쪽 벽면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거울로 시공을 하면서 상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 드렸고요. 이 하단은 타일 형태로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조금 더 일체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공사를 하게 된 약간 큰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벽이 전부 다 막혀있는 벽이었어요. 근데 이 막혀있는 벽이 철거가 가능한 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철거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세탁실을 건식 세면대에서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총 평수가 44평인데 이 공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저 복도 쪽에 있는 방에서 세탁실로 넘어오려면 주방을 삥 둘러서 와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쭉 돌아왔던 이 동선을 여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순환적인 동선을 만들면서 실생활에 유리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화장실인데요. 기존에는 300에 600짜리 타일이었지만 저희가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식으로 바꿔드리면서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드렸어요. 이쪽에는 조조 파티션을 만들어드리고 샤워 수전은 매립 수전으로 깔끔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긴 복도를 지나서 오면 44평답게 좌측에는 거실, 이쪽에는 주방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방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래서 5인 가족 구성원이 앉을 수 있는 대형 식탁이 일단 필요하셨었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베이킹을 취미로 많이 즐겨 하세요. 그래서 그 베이킹을 할 수 있는 넓은 아일랜드 상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으셔서 주방 상판은 세라믹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식탁도 이 세라믹이 남는 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판이랑 같은 재질의 이런 식탁까지 저희 에드윈에서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11자 형태로 구성을 하면서 뒤쪽에는 싱크볼, 이 앞쪽에는 인덕션을 배치를 해드렸어요. 이 넓은 공간은 베이킹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넓게끔 빼드렸고요. 그리고 이 주방에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숨겨놨는데요. 이 주방이 시작되는 이 벽면에 오렌지 핑크빛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을 했고요. 이쪽에는 흑경을 통해서 이 식탁에서 바라봤을 때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600에 1200 타일을 이용해서 싱크대 있는 라인까지 쭉 연결될 수 있게끔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님의 집은 약간 하이엔드 느낌이 조금 더 났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2홀짜리 수전을 많이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U자 형태의 수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한데 또 이렇게 하면 빼서 청소까지 가능한 수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전은 디자인할 때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 앞쪽은 베이킹 장비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드렸어요. 취미로 뭔가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게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이런 인테리어 하실 때 그냥 입주하지 마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사를 해놓는다면 더 만족도 있는 인테리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원래 이 공간에 있던 도어였어요. 세탁실을 무조건 이쪽 주방을 거쳐서 밖에 못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방은 뭐 요리하는 음식 냄새도 나는데 굳이 이쪽으로만 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식 세면대 공간을 이렇게 도어를 만들어서 뭔가 좀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동선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세탁기는 저희가 가로 형태로 배치를 할 수 있게 하부장과 상부장을 짜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하부장을 구성을 해서 다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5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5인이 사용하려면 자녀분 3분이 방에 하나씩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님 방 하나 해서 총 4개의 방이 필요했는데요. 처음에 갖춰져 있던 방은 총 안방 하나, 현관 쪽에 방 2개에서 3개였어요. 이 집은 평상형이라 저희가 안방을 조금 공간을 나눠서 방을 한 개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이쪽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가 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쪽을 철거를 하고 이쪽 공간을 복도로 활용을 하면서 좌측에는 고객님 방 그리고 우측에는 자녀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 복도 라인도 자칫하면 좀 죽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장으로 구성을 하면서 붙박이장을 이쪽 복도 라인도 쭉 넣어 드렸는데요. 이 복도 라인을 따라서 이 안방도 같이 붙박이장에 쭉 이렇게 짜드렸습니다. 안방은 보통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를 하고 이렇게 헤드보드도 깔끔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완성된 현장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철거하기 전에 모습들이 어땠는지 그냥 사용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기 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동선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변경을 해서 입주를 하신다면 아마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4평 현장 프로젝트의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구독자도 굉장히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말 시청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 영상 소개뿐만 아니라 뭔가 좀
단순한 아니 네 뭔가 연상뿐만 아니라 정말 실생활의 꿀팁이 될 수 있을 영상들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